오늘은 이태원에서 수많은 분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참사를 당한 지 49일이 되는, 즉 49제일입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는 정부 여당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참사만큼이나 끔찍한 정부 여당의 행태, 그중에 특히 정말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 얼굴을 좀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들의 그 막말 행태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생존자 한 분이 스스로 또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4일 그저께 참사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분향소가 처음 설치됐습니다. 참사 47일 만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가 국민과 유족에게 답을 내드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여당은 망언 인사들을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마이부동, 마이동풍의 요지부동입니다. 10여 개 초거대 기업, 또 수백 명의 슈퍼리치를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을 잡을 심산 같습니다. 국정을 이끄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극소수의 초부자, 초대기업들을 위해서 남용을 한다면 이는 주권 배반입니다. 국민의 인내도 민생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세를 해야 한다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국민 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소수를 위한 특권 예산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어야 합니다. 국민 감세와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지우기에 나선 모양입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서 OECD 평균인 87%보다 한참 낮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에도 부족할 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케어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부자들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국민의 복지 축소에 골몰하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건강과 민생에 절대 양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 즉각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